자, 오늘은 펌프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왜 교체하냐고요? 시골에서 저희가 펌프 버스나 몇 군데 가봤는데 다 이 모델 쓰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이 겁나 쌉니다. 한 20만원 초반이면 사는데 저희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코팅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부식이 안 되는데 펌프를 올해 초에 바꿨는데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모르는데 필터를 꽂아놓고 한 달, 두 달 정도 쓰면 이렇게 누렇게 되고 철가루 같은 것들이 떠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맘 먹고 스테인레스로 된 제품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스테인레스 제품 겁나 비쌉니다. 그냥 일반 펌프 없고 인버터 펌프만 이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비싸게 큰맘 먹고 이제 인버터 펌프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인버터 펌프도 한일과 윌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일은 이제 국산이고 이제 윌로는 메이드 인 저먼 독일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독일제. 그럼 또 이거 왔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독일제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70만원 초반입니다. 한일 거는 50만원 초반이면 사는데 가격이 약 40% 정도 더 비쌉니다. 저희가 저번에 스마트팜 박람회 다녀왔었죠. 윌로 직원분이 이제 설명해 주셨던 이런 소리 윙딱윙딱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버터 펌프에는 이제 안 난다고 합니다. 일반 펌프는 220V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AC 전류 교류죠. 막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60번 바뀝니다. 교류 전류가 펌프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60Hz에 맞도록 풀파워로 돌아갑니다. 항상 전원이 들어가면 풀파워로 돌아가는 게 일반 펌프고요. 인버터 펌프가 뭐냐 하면 AC가 DC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DC를 다시 AC로 바꿔서 사용하는 걸 인버터라고 하는데 윙딱윙딱 아까 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 풀로 돌기 때문에 꽉 물을 내보내다가 압이 꽉 차면 다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쭉 내보내다 멈췄다. 그러니까 이 압을 감지를 하면서 펌프가 켰다 껐다 하는 건데 그게 어떨 때 발생하냐 하면 수도꼭지를 풀로 틀어놓으면 괜찮습니다만 살짝 쫄쫄쫄하게 틀면 방금처럼 윙딱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센서 조절해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버터 사용이 되면 압이 조금 필요하면 살살살살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살 돌리겠죠. 그리고 풀파워가 필요하면 다시 윙 하면서 점점 세게 돌리면서 이게 멈추지 않고 항상 정압 운전을 합니다. 여기 또 써 있죠? 정압 운전. 또 이게 멈췄다 돌았다 멈췄다 돌면서 이게 진동도 발생하는데 멈추지 않기 때문에 소음도 적고 진동도 적겠죠. 그래서 인버터가 키움짱이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인버터 펌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아, 지루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버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인버터 에어컨, 뭐 인버터 펌프, 인버터 보일러까지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펌프를 구매했는데 이 펌프 설치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에 뭘 꽂아야 되는지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뜯으면 뭐 들어있는지도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먼저 뜯고 기존 펌프에 있는 것과 맞춰서 연결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압력통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뭐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펌프입니다.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고요. 여기다 달아도 되고 여기다 달아도 됩니다. 집 상황에 맞춰서 관이 위로 가야 된다 하면 이거를 이쪽에 연결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나온 게 낫다 하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압력 탱크라고 해서 수도꼭지를 이제 틀었다 하면 이제 압이 빠지는 걸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이제 스펙상 25A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산 25A가 순놈 순놈이라고 많이 하죠. 요거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거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밸브를 여기다 연결해서 안 쓸 때는 잠가 놓도록 이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가정마다 틀릴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 엑셀이라고 하죠. 엑셀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파이프 사용하면 거기에 맞는 자재를 요 펌프에 들어가는 부분이 25A 순놈으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펌프 설명서에 이제 추천하는 게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이렇게 하나씩 밸브를 달아주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쪽 물탱크 쪽에 막는 게 있어서 이제 나가는 구멍 쪽에만 이제 밸브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또 이제 요거 이제 관 자르기 위해서 파이프 커터가 필요합니다. 15,0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 당길 때마다 관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밀어주면 칼이 자동으로 밀려나고요. 이거는 좀 이제 비싼 거고요. 아, 15,000원이 뭐가 비싸냐 하시겠는데 요 싼 거는 5,000원이면 삽니다. 그런 건 그냥 이렇게 요런 기능도 없고 그냥 눌러서 자르는 거 뭐 이렇게 저렴할수록 뭔가 이제 조금 더 부실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돌리려면 이제 몽키가 필요하겠죠. 여기 맞는 사이즈의 렌치나 몽키 스패너가 있는데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실 때 요거에 맞는 몽키가 있는지 먼저 꼭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게 너무 커서 없어서 이거 파이프 렌치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물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뭐지? 프라이어라고 하나? 요것도 꽤 많이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얼추 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딱 맞춰집니다. 여기 안쪽 거는. 그래서 큰 애들은 요 두 개로 이제 작업할 예정이고요. 작은 거는 몽키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준비했는데요. 엑셀 파이프 엘보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한일 펌프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형태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들어간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파이프들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엘보를 두 개 이렇게 넣어주면 꺾어줄 수가 있겠죠. 디귿자로. 자, 이제 이런 것들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냥 동네 시골 동네 철물점 가면 다 팝니다. 무슨 파이프에 25A짜리 커넥터 주세요 하면 알아서 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끄고 물탱크에서 물을 잠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 껐는데 수도꼭지를 한번 활짝 열어서 그 안에 차있는 압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네. 마중물 꼭 미리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 펌프가 자흡 펌프. 자흡 펌프가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이제 빨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흡 기능이 있으면 많이 편하겠죠. 물을 좀 채워줘야지 물을 땡길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 펌프에서 이 관을 뺄 건데요. 밑에 이제 물통을 하나 대놓으시면 좋겠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물이 빠지는 거고요. 이쪽은 밑에 물바지를 댈 수가 없어서 아, 물이 콸콸 쏟아질 것 같은데 나사를 다 뺐죠. 여기가 잘 안 떨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고무 바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착돼서 뛰면 빠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녹물 보이시죠? 녹물 고무에 묻은 거고요. 엄청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보면 녹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에 뭐가 까칠까칠한 게 이미 벌써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안에 25A짜리에 맞는 엑셀 파이프라 짱짱합니다. 관이 여기도 빼주겠습니다. 이거 왜 빼냐 하면 요 관이 너무 짧아서 재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져. 돌아갔습니다. 저희 설치하신 분은 이거 물 나가는 쪽은 또 작은 걸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15A짜리라서 됐다. 요게 15A짜리가 진짜 안 빠집니다. 정말 힘들게 뺐는데요. 이제 요게 쪽이 25A이고 요게 15A짜리로 이제 변환하는 이제 커넥터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아까 재료 설명을 또 안 드렸는데 테프론입니다. 테프론 20바퀴 정도 감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2바퀴, 3바퀴, 8바퀴, 20바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18바퀴 잘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만 놓고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일단 나가 놓고요. 엑셀 파이프 꽂으실 때는 팔각 링 먼저 꽂아 주시고 요 C링이 여기 끊어져 있습니다. 요게 요 사이에 꽉 물리면서 파이프를 꽉 잡아 주는 거라서 꽂아 주시고 먼저 그냥 살짝 허술하게만 먼저 한번 감아주겠습니다. 너무 꽉 펴놓으면 나중에 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꽉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죠?
설치는 쉽습니다. 분해가 어렵지. 한 요만큼 자르면 되겠죠? 요 C링을 먼저 끝부분에 살짝 걸쳐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얘는 이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링이 꽉 물어주기 때문에 꽉만 조여주면 됩니다. 일어나서 허리 한번 펴주고 아이고. 자, 저희가 여기는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순놈으로 달아주고 잠금 밸브를 달아주고 기역자로 엘보로 쭉 밑으로, 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쭉 밑으로 내려줘서 여기서 한번 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검은테이프 감아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요 25A짜리 순놈이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짱짱하겠죠? 다만 잡을 데가 없어서 돌리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테프론을 먼저 감고 이 안에 녹 보인다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재질이 스댕이라 뭐 깨끗한 물 계속 지나가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아이고, 아 테프론 안 부족하겠지? 하나 더 어딨지? 이런 거는 잡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같이 꼽아서 양쪽으로 잡을 곳을 만들어서 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프론 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테프론 좀 여유롭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끼겠습니다. 이거 새지 않겠지 설마? 이거 그냥 가조림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서로 저기가 생기는지 모르는 거라서. 아, 딱 이거 위로 오네. 이만큼만, 이만큼이 딱 좋은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만 더 돌아가라. 옳지. 아, 어떻게든 딱 됐습니다. 이거는 안에, 저기 테프론장 안 해도 되나? 조금만 감아주겠습니다. 일단 막아주고요. 아이고. 일단 여기서 잘라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입니다, 다. 저렇게 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이거 테프론 감아야 되네. 다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아요. 다 썼습니다. 끝머리엔 나중에 하나 더 선을 뺄 수 있도록 여기가 약간 이제 수압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T자로 분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요거 끝에 제가 마감을 해놨습니다. 한쪽은 막아주겠습니다. 나중에 예비로 뽑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멋있지 않나요? 저 이쪽에도 밸브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잠그는 거, 이쪽만 잠그는 거 하기 위해서. 이쯤에서 잘라줘서 여기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이쪽은 잠가 놓고요. 물탱크에서 물을 이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물이 차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마중물 넣는 데인데 공기 빠지죠. 물 들어가죠. 잠궈 놓고 이렇게 물탱크 있으면 마중물은 필요 없습니다. 꽉 잠궈 놓고요. 그리고 콘센트를 꽂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이제 불 들어왔습니다. 전자동 제어라 스탑 들어와 있습니다. 오토 자동. 여기 내가 물 켜놔서 그래. 물 잘 나오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왜 꺼졌지? 밸브 잠근 거 아니야? 아, 이물을 잠궈놨네. 잠궈놓고. 소리가 달라. 펌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면 여기 젖어 있죠. 압력 탱크 쪽에서도 여기 많이 젖어 나오죠. 여기는 입수 쪽에서도 꽤 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많이 젖어 나오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겠습니다.